근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기관인데, 우리가 자동차 추세가 현재 굴러다니는 차들은 대부분이 내연기관 차입니다. 내연기관 차를 뭐 인터널, 컴바스천, 엔진, 비컬 이렇게 이야기하지. 내연기관 차. 이게 내연기관 차가 이제 뭐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, 그다음 지금 주로 이제 인기 있는 게 하이브리드,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엔진도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갑니다. 두 개가 붙지. 예?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더 개량한 게 플러그인,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지. 이런 거는 똑같는데 외부 충전이 가능합니다. 외부에서 충전이 가능한 거고. 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EV 이 전기차지. 오늘 진정한 순수한 전기차는 요 B를 붙입니다. 배터리.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. 오리지널 전기차지. 차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. 예? 그거 뭐 퓨얼 셀 일렉트릭 비클. 그 요거는 이제 전기차나 뭐 연료전지 자동차나 똑같습니다. 왜 똑같느냐 하면 똑같이 이제 모터 구동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붙고 또 고압 배터리가 붙습니까? 붙고 그다음에 연료전지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연료전지는 일종의 이제 리얼타임의 발전기입니다. 발전을 계속 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든. 근데 이게 차가 막 주행을 할때 가속시나 고속시, 고부하시 이때는 모터가 엄청난 토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류나 전압의 소비가 심합니다. 그럼 그 리얼타임에 따라가지고 연료전지가 발전을 못합니다. 모터가 전기를 많이 요구한다고 실시간으로 막 반응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없으니까 할수 없이 이제 이 배터리를 씁니다. 써가지고 이제 뭐 전기가 남아돌면 배터리에 충전을 딱 해놨다가 모자라면 또 끌어내지. 배터리 끌어내고 연료전지 나오는 전기하고 합쳐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런 건데, 우리는 이제 비오는 다 비오는데,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진도로 나가야 할 게, 요, 내연기관 자동차. 어떤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, 이제 내연기관의 종말을 구하는데, 왜 종말을 구하는 그런 엔진을 비우느냐, 비울 필요가 뭐 있느냐. 근데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. 내연기관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, 내가 봐서는 없어질 확률은 없어. 수요가 줄어든다 이거지, 단지. 계속 존재합니다, 존재. 현재 추세를 보면, 뭐, 전기차나, 플러그인, 수소차 이런 거는 이제 증가가 좀 많이 되는 거고, 내연기관차는 이제 내리막길을 슬슬 내려갑니다. 내려가고, 하이브리드도 이 증가세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.